네, 안녕하세요. 오이시입니다. 오늘은 삼성 제품 중에서 이렇게 무한잉크 쓰는 제품이 있는데, 정품 무한 제품. 이렇게 잉크통이 있고, 검정 부분이 있고, 잉크통이 있는 제품 중에 잉크는 꽉차 있고, 헤드도 이상 없는데 색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내부에 호수가 굳었거나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 체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체크는 이 내부를 열면은 알수 있습니다. 열면은 이쪽에 캐리지가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캐리지를 가운데로 우선 오게끔 해야 됩니다. 방법은 전원을 먼저 켜야 돼요. 전원을 켜고 하나, 둘, 셋, 넷, 취소. 하나, 둘, 셋. 네, 이렇게 움직입니다. 움직이거나 이렇게 가운데로 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쪽이 헤드 꽂는 부분이고, 이 여기 있는 잉크들이 이 호스 라인, 이 호스 라인을 타고선 헤드에 공급이 돼야 돼요. 이 호스가 굳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공급이 안 되면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. 지금도 노란 색깔이 공급이 안 되고 있네요. 그리고 한번 분해해가지고 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. 네, 가운데로 이제 오게 한 상태에서 강제로 코드에서 뽑을게요. 움직이지 않게 전원을 강제로 뽑으면은 이 헤드가 그대로 있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분해를 할게요.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를 먼저 풀어줍니다. 요거는 육각 나사치기 드라이버를 해야 돼요. 일반 일자나 동시에 이거를 이쪽하고 동시에 위로 올립니다. 들어십니다. 그럴 때 요 케이블은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. 케이블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빠지지 않게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거치를 해놓을게요. 네, 여기까지가 분해가 됐고요.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한눈에 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. 무한 공급기의 특징이 요 잉크통에서 이 라인을 타고서 잉크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이 이제 이 라인이 잉크가 공급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검정, 파랑, 빨강은 되는데 노란색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. 요게 잉크고, 요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, 지금.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한번 공급해 볼게요. 일단은 요 커버, 파란색 커버, 요거를 위로 올려야 돼요. 그럼 이쪽에서 보시면은 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세요. 내리면은 위로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요쪽이 잉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. 잉크가 나와서 요 헤드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잉크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주사기 석션 고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빨아서 당겨서 공급을 시켜 보겠습니다. 노란색을 해볼게요.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노란색이 맨 왼쪽이니까 이쪽 공급 라인에 끼웁니다. 딱 결합이 딱 돼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 호스에 잉크가 따라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
당기면은 이쪽을 고무를 꽉 압축을 꽉 눌러야 돼요.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보였죠?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잉크가 나옵니다. 이렇게 잉크가 들어왔어요. 이걸 이제 석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노란 이 라인을 보면은 색깔이 다릅니다. 잉크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색상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해요. 이거를 압축을 꽉 눌러야 돼요.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예, 지금 빨간색도 나왔어요. 그리고 파란색도 해볼게요. 쭉 당기면 예,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. 검정도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공급은 안 되는 거였고 잘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상 없이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고무가 굳어서 이 안에가 잉크가 굳으면 아예 안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요 라인을 뭐 수리를 하시거나 해야 됩니다. 자 이제 석션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럼 재조립을 할게요. 여기 주의할 때 스프링이 있어요. 이쪽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요 스프링은 요 부분에 딱 바로 네, 들어갈 수 있게 꽂아줘야 돼요. 그리고 그대로 눌러줍니다. 그러면 결속이 이렇게 착착 차야 돼요. 그리고 역순으로 그대로 됐고요.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은 이렇게 호스가 그래서 보면은 네, 지금 이 상태가 잉크가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. 저 호스가 비어 있으면 안 돼요. 잉크가 그럼 아무리 쎄 헤드도 색상이 안 나와요. 공급이 안 되면 그 뚜껑은 닫고 하고 네, 이렇게 해서 전원 연결하고 네,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 삼성 정품 무한 복각기 프린터 석션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